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불교 경전의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불교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마다 다른 사회적 조건과 차이에 따라 가르침의 내용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또한 인도나 중국 불교의 연장이나 퇴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역과 풍토 및 민족성 안에서 독특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교 경전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 경전 명언. 그물을 벗어난 기러기 떼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듯 어진 사람은 악마와 그 무리들을 벗어나 세상을 거닐며 나아갑니다. 법구경. 기도를 함으로써 병이 낫고 수명도 길어진다면 병들어 죽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토 종약초. 다섯 자, 여섯 자의 몸에 담긴 정신은 한 자의 얼굴에 나타나며 한 자 얼굴 정신은 한 치의 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 끝없이 반복되듯 달기 알을 낳고 알에서 달기 생김이 끝이 없듯 땅에 그린 원에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의 인생이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습니다. 미란타 왕문경. 땅 위에 모든 냇물이 바다에 이르면 하나의 크고 한량 없는 짠물이 되듯 이 우주의 삼라만상도 허공에 이르면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됩니다. 타너. 대답은 이미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환호.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일 것입니다. 법구경. 돌을 닦는 사람은 혼자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을 입고 나섰지만 겁이 나서 뜻이 약해지는 수도 있고 반쯤 가다 물러나거나 혹은 맞붙어 싸우다 죽지 않으면 이겨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은 마땅히 마음을 굳게 가지고 용감히 힘써 날에게 나아가 앞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악마를 쳐부숴야만 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장경. 도의 근본은 남의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보고 슬퍼한다면 이것은 벌써 종교의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불경 독수리는 마지막 성공을 거둘 때까지 온 생명을 바쳐 노력합니다. 여한교 두 개의 갈대다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습니다. 상흥부 경전 들어서 이익이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습니다. 성전 등불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팔만대장경 마른 풀을 안고 있는 사람은 불을 피해야 하듯이 돌을 닦는 사람은 욕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장경 마을과 숲속 낮은 곳이나 높은 곳 어디든 성자가 머무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법구경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듭니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납니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습니다. 법구경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세요. 서산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자기가 베풀지 못하면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라도 기뻐하세요. 과거 현재 인과경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불경 개울물이 빨리 흘러가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인명도 한 번 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경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면 고기 없는 빈 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늙은 따오기처럼 쓸쓸히 죽어갑니다. 또한 못 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 일을 생각한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법구경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눈을 피하십시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이 전혀 없는 자신 속에서 영원한 인간성을 찾으십시오. 불교 지혜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법구경.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법구경.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법구경.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잘 설해진 말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법구경. 공덕이란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를 만들듯 베풀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쌓은 노력에 의해 이룩되어야 합니다. 미란타 왕문경.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집니다. 법구경.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경.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같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상응부경전. 굶주림보다 더한 병은 없고 몸이 있는 것보다 더한 고가 없으며 열반에 이르는 것보다 더한 낙은 없습니다. 또한 무병은 가장 큰 이익이요 자족이 가장 큰 재물이요 신뢰가 제일 가는 친족이요 열반이 최상의 안락입니다. 성전. 꿈도 마음도 없는 사람은 안심 임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동산.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킵니다.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합니다. 괴로움은 그를 따라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 바퀴 자국처럼 생겨납니다. 몸은 빈 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성을 든든히 쌓아 몸에 악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법구경.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진실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법구경. 막다른 곳에 빠지게 될 때에는 온몸을 바쳐 부딪혀야 합니다. 무문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나 실은 부유하며,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매여 남에게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유교경.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욕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법구경. 말이 달콤하면 실질과 정직을 잃게 됩니다. 십선어법. 모든 것은 서로 살리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고 마음은 모든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용성.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나 이를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편치 않습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할지라도 가난하고 이를 아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부할 것입니다. 유교경.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번민하고 탐욕하는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벗어나 마음 편히 살아야 합니다. 법구경.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정각자이신 세종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열반경. 지혜로운 이가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수레 두 바퀴처럼 행동과 지혜가 갖추어지면 새의 두 날개처럼 나에게 이롭고 남도 돕게 됩니다. 원효. 지혜로운 친구를 가까이 하면 몸과 마음을 함께 깨끗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승장엄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이의 백년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이의 하루만도 못합니다. 불경.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부처. 진실로 한 가지 일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한 가지 지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정법 안장 집이 있든 없든 두려워 않고 적게 구하고 욕심도 적고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고 다툼을 피하고 성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법구경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입니다. 정법 안장 착한 일은 혼자 알고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법구경 몸은 달라도 마음이 같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몸은 같으나 마음이 다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불경 무명의 인연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애욕이라 하고 애욕으로 인해 짓는 발을 업이라고 하니 이 업의 인연으로 인해 과보를 얻게 됩니다. 불경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입니다. 법구경 무릇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소멸을 열반이라 합니다. 아함경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금강경 무엇을 웃고 기뻐하랴 세상은 쉴 새 없이 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습니까? 법구경 무유정법이 불법입니다. 즉, 일정하게 정하는 법이 있지 않아야 깨달은 자의 법입니다. 무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허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물방울이 그릇을 채우듯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채웁니다. 법구경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틉니다. 1년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신심은 일체 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됩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넘에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고 그리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법구경. 착한 사람들은 첫째, 최상의 말을 하고 둘째, 법을 말하고 비법은 말하지 않으며 셋째, 좋은 말은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며 넷째, 진실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습니다. 수타니 파타. 착한 사람에게는 선행을 하기 쉽고 악한 사람에게는 선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행을 하기 쉽고 착한 사람에게는 악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설경. 참된 벗에게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과실을 보면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해주며 고통과 애군을 당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 참된 친구란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들은 비밀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졌다 해도 경멸하지 않는 이 같은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분율.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법구경.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조물을 학대하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이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자신의 목숨을 최고로 여깁니다. 불교. 모든 속된 즐거움과 가래와 망집에 초연하고 매사에 있어서 양극단에 흐르지 않는 사람을 위인이라 합니다. 수타니 타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시간은 나로부터 달아납니다. 불경. 모수는 조그만 몸뚱이에 커다란 발자국과 같습니다. 팔만대장경.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지녀 허물을 범하지 않는 자를 바라문이라 합니다. 또한 묶은 머리, 종족과 성 때문이 아니라 헌 누더기를 걸쳤어도
모든 일에 집착함이 없이 진실과 법에 따라 몸소 행하고 혼자서 고요히 생각하면 그는 바라문입니다. 법구경.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왕삼매론. 밭은 잡초의 해침을 받고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해침을 받습니다. 법구경.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법구경. 배우는 자가 첫째 할 일은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내 몸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법 안장. 배우는 자는 무름지기 초늠을 아껴야 합니다. 정법 안장. 번뇌를 끊는 것이 열반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입니다. 지혜가 걸림이 없음도 열반이요. 열애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입니다. 열반경. 번뇌의 근원은 욕망입니다. 석가모니. 벌이 꿀을 애써 모아놓으면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앗아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성전. 범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여 이에 집착함으로써 태어남, 늙음, 근심, 슬픔, 고통, 범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수도자는 감각의 대상을 좋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여섯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곧 소멸입니다. 미란타 왕문경.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 그 몸이 내세에 옮겨가지 않은 채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생에 지은 악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란타 왕문경.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와 함께 살더라도 혼자입니다. 아무도 끝까지 나를 따를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 사람은 혼자 나서 혼자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옵니다. 무량수경. 사람의 목숨은 모든 재물 중에서 으뜸가는 재물입니다. 1년. 사람이 각자의 직업에 몰두한다면
나라의 근심은 없어집니다. 불경.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화경. 성공이 보이면 지치기 쉽습니다. 팔만대장경. 사람이 지은 선과 악은 지신이 알고 천신이 알고 옆 사람이 알고 자기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성전. 사랑에 겨워 안고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나를 버려 바르게 다스리면 그만큼 괴로움은 없어집니다. 법구경. 사악한 대로 향하는 마음에는 적이나 원수를 대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성전. 산은 마음의 고요와 고상함이요. 큰 산은 높은 덕이 솟은 것 같습니다. 팔만대장경.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란 없으니 모든 것에 자아 또는 개체란 없습니다. 금강경.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함은 칼날 끝에 발린 꿀처럼 한번 핥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어린아이가 혀를 베는 줄도 모르고 덤벼드는 것과 같습니다. 장경.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상응부경전. 사람은 누구나 일대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막상 보려고 하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벽암록.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붓다. 사람은 수목들이 그 종자에 따라 다르듯 제각기 다름으로 사람에 따라 오래 살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안 나기도 하며 잘생기기도 못생기기도 하며 약골이기도 장사이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부자이기도 하며 어리석기도 현명하기도 하여 불평등해지기도 합니다. 미란타 왕문경. 사람은 언제나 남의 죽음을 보고도 자신의 죽음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도문안. 사람은 언제나 눈과 귀, 코와 입 때문에 속고 또 속으며 살아갑니다. 아함정행경. 사람은 오르고 또 오르면 떨어지는 곳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입니다. 법구경.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듯이 지내고 죽어 지내면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지도문안. 싸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법구경.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차만큼 빨리 달아오르는 분노를 사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삐만 건성으로 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고 욕망을 끊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닦는 길을 따를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상에 온갖 번뇌와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 쇠 녹은 쇠에 생긴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그 옳지 못한 마음은 그 사람 자신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법화경. 스스로를 사랑하고 옹호하여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면 변방에 성을 쌓아 외적을 막듯 가진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 슬기로운 자는 속으로 현명하게 처신하나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우독초.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법구경.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습니다. 굳이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불경.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입니다. 불경.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무진장하게 들어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화엄경.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으로 됩니다. 불경. 악행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바닥에 헌데가 없으면 독을 손으로 쥘 수 있습니다. 헌데가 없으면 독이 스며들지 못하듯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못합니다. 비록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이것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악 속에 즐거움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주어도 욕심은 오히려 실증을 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이 많음을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법구경. 이기고도 지는 수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불경. 하루 품삯 쓴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공부는 오래 걸립니다. 원불교 전서. 하루 해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버리는 것은 그대의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 한 길의 담을 넘고자 하는 자는 한 길 반을 넘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칙수어전. 한번 성을 냄으로써 오래 쌓은 공덕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대보적경. 한번 앉거나 눕고 행함에 있어 방탕함이 없이 오직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속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즐겁습니다. 법구경. 한 번의 잘못이 일생의 잘못이 되고 한 번의 조심이 일생의 조심이 됩니다. 한 사람의 눈먼 짓이 무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무문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일곱 가지 보배로서 아무리 많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이것만 못합니다. 보배로 쌓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처님. 한 소견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소견들을 모두 유치하다고 본다면 대단한 장애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이 세상을 공이라고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고 이와 같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염라대왕을 보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 해탈의 기쁨은 혼자 즐기지 아니하며 안락의 열매는 혼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발언문. 안다고 생각함은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함이 아는 것입니다. 애욕은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 반드시 잡고 가는 사람의 손을 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경. 야생마와 같은 범부의 마음은 원숭이보다 더 격렬하게 육진을 달립니다. 안락집. 약사 빠르고 말재주가 좋은 사람보다는 우둔해도 뜻을 세워 행하는 자가 빨리 깨우칩니다. 정법 한 장.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경.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방 안이 밝아지듯 지식이 생김과 동시에 미혹은 쓰러지며 지혜 또한 제 구실을 마치자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얻어진 무상, 괴로움, 무아의 이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란타 왕문경.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일모.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야말로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법구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마십시오.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입니다. 불경. 역경을 이겨내기는 쉬우나 순경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참고 견디면 짧은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치문보장집. 옛 말씀에 도를 잃으면 덕이라도 갖추어야 하고 덕을 잃으면 인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인을 잃으면 의라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의를 잃으면 예라도 차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예까지도 잊으니 법률학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의 방랑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탄허. 오직 욕만 먹고 산 자도 없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법구경.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세상 일에 바삐 쫓기다 보면 느닷없이 다가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전.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붓다. 온 지구를 두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면 좁쌀 한 알의 크기가 됩니다. 벽암록.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팔만대장경.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압니다. 법구경. 우리들은 죽음의 영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법구경.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불경. 원수를 만나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더라도 이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에 대한 소멸, 해탈을 위한 보살의 대자비로 알아야 합니다. 보살 원행문. 원한을 남기면 그 원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칙수어전. 은혜와 사랑을 끊고 집을 나가 걸리는 것 없이 돌아다니며 모든 욕심을 쫓아버리고 사람과 신의 멍에에서까지 벗어나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깨달음과 편안함에 이른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법구경. 음욕은 불보다 뜨겁습니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릅니다. 법구경. 어리석은 자는 네 아들, 내 재산 하고 괴로워하며 허덕이지만 내가 없어진 지금 누구의 아들이며 재산이란 말입니까? 법구경.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불경. 어진 이는 자기를 다스립니다. 치수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를 제어합니다. 법구경.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또한 사람의 자기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불경. 여러 가지 빛깔로 치장된 우리의 몸 안에는 피와 고름으로 뭉친 병과 많은 욕심이 있을 뿐 견고한 상주성이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물건이자 병의 소그림으로 깨어지기 쉽고 색으로 더러워진 몸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며
제 몸만 즐기는 사람은 망합니다. 선문보은집. 일어나 앉으세요. 잠을 자서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화살에 맞아 고통을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입니까? 일어나 앉으세요.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세요. 불경.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임재록. 입신행도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높임으로써 부모를 알리는 것은 효의 끝입니다. 불경. 입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으로 읽지 말고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불경.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 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숩니다. 법구경.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대 자신에 있어서 내면적인 영원한 인간성을 탐구하세요.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큽니다. 자기의 어둠을 불평하고 남의 어둠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구경.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불경.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유교정.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경.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깨우침에 큰 즐거움을 바라고 작은 즐거움은 버려야 합니다. 법구경.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아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합니다. 법구경. 잘못을 저질러 악업을 짓더라도
뒤에 가서 다시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 능히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법구경.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길이 멉니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길 또한 길고 멀리 있습니다. 법구경. 잠시라도 존재해 있음을 보이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인천보감. 재물은 많고 길동무가 적은 장사꾼은 위험한 길을 피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목숨을 해치는 탐욕의 적을 피해갑니다. 법구경.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망칠 뿐 저 언덕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망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재욕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남까지 망칩니다. 성전. 재물은 정당한 방편으로 모으고 이미 얻은 것은 마땅히 사등분하여 그 한 몫은 자기가 먹는 데 쓰고 두 몫은 생업에 경영했으며 나머지는 간직해 두었다가 사는 데 모자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성전.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지 모르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입니다. 석가모니. 이상적인 결혼은 눈먼 여자와 귀머거리의 결혼입니다. 팔만대장경.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이렇다 하여 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 성실한 행동은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합니다. 불경.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아니 됩니다. 상응부경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세계는 곧 여인숙과 같습니다. 불경. 백 사람의 악한 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착한 자를 공양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경.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석가모니.
좋은 벗에는 겉으로는 원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온화하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며 앞에서는 책망하나 뒤에서는 칭찬하고 병이나 그 밖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위로하고 가난하여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해도 잘 사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등 네 부류가 있습니다. 육방예경. 악한 벗은 마음속에는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채 행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채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채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 등 네 부류가 있습니다. 육방예견.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줍니다. 불경.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 좋은 일을 한 집에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좋지 못한 일을 한 집에 반드시 재앙이 들끓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어버이를 죽이는 일은 하루 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타니파타. 주인으로서 욕됨을 참고 가난하여도 주고자 하며 어려움을 만나도 법을 행하고 부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법은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경.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니 만일 잘 분별하면 이를 슬기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경. 세계에 집착하면 악마에게 붙잡히고 집착하지 않으면 악마로부터 풀려납니다. 아함경. 생각과 질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요, 무는 공이요, 공은 불이니, 무가 곧 불이요, 불이 곧 무입니다. 묵담.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쇠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선에 이르는 길입니다. 보권좌선의. 서둘러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세요. 선업에 게으른 자는 마음의 악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전. 설산을 황금덩이로 바꾸어
그것을 두 배로 불린다 해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상응부경전.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은 사람이 그 등에 올라타고 자 가자 하고 마음을 먹기만 해도 벌써 기운 좋게 달리며, 둘째 말은 기수가 채찍만 들어도 벌써 알아채고 달리며, 셋째 말은 한번 채찍으로 갈긴 뒤에라야 비로소 달리며, 넷째 말은 아무리 채찍으로 엉덩짝을 때려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비유경. 세상에는 일을 많이 하고 배운 바는 많아도 참됨을 깨치지 못하여 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산시.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세요.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나니 지혜의 태양이 능히 그것을 없이 할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의 마음은 흘러가는 물속의 초목같이 서로 앞뒤를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일념일념 흘러가기만 합니다. 성전. 친족이 없는 것은 그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쾌락의 꽃을 탐하는 사람을 죽음이 잡아가는 것은 잠자고 있는 촌락을 홍수가 쓸어감과 같습니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속에서 연꽃의 향기는 생겨나서 길 가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 가운데서 바로 깨우친 사람은 지혜에 의해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화엄경.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울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변하지 않으며 좋은 말을 해주고 동정심이 많은 친구가 되십시오. 육방예경. 탐욕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탐욕 없는 곳에 걱정이 없으니 그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불경. 태어남이란 한가락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못에 비친 달의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죽고 살고 가고 오매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나옹. 파초와 대나무 잎은 열매를 맺으면 손상을 입습니다. 복마는 새끼를 베면 죽고 아기는 명성으로 인해 손상을 입습니다. 자바함경. 하늘과 땅을 보세요. 사라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시야에 나타났던 산과 강,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리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흘러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교. 혀의 허물은
무량무변합니다. 모든 악업의 시작은 혀끝에서 나옵니다. 불경. 현자는 항상 자신을 지킴으로 타인 속에서도 손실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증지부경전.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의 몸도 늙으면 허물어집니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법구경. 혼자 산꼭대기에 서 있다 해서 세속을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임재록.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제멋대로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베풀어주되 베풀어준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넉넉한 자입니다. 법구경. 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런 집착이나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짓도 교만심도 없으며 모든 속된 것을 버리고 오로지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스타니파타. 부모가 늙어 기력이 약해지면 의지할 사람은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잠자리와 즐겁게 말상대를 해드림으로써 노년의 쓸쓸함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 은중경.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버렸으며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를 현재대로 봐야 합니다. 이래야 현자경. 지난 일을 생각지 않으며 오직 현재 일만을 생각함에 저절로 안색이 명랑해집니다.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베어진 녹초처럼 시들어집니다. 성전. 지난 죄를 착한 행실로서 보상하는 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흐린 날의 밤을 비추어주는 달과 같습니다. 불교. 지붕 있기를 성기게 하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이 곧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법구경. 지은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금세 짜낸 젖이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 지은 업이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라다닙니다. 법구경. 지팡이를 든 사람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든 연유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관능에 빠지기 쉽지만 마음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날로 정진합니다. 법구경. 지혜가 있을 때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불경.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습니다. 불경.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한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합니다. 석가모니. 분노와 교만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또 유쾌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합니다. 비록 작은 돌이라도 배에 싣지 않으면 물속에 잠겨버리듯 수백 수레분의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물 위에 뜨듯 착한 행위는 이 배와 같습니다. 미란타 왕문경.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법구경.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집착합니다. 한 부분만을 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댑니다. 중용모 상경.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뉘우칩니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번민합니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을 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고통받습니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나게 됩니다. 법구경.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됩니다. 1년. 악한 일은 내게로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합니다. 나를 잊고 남을 이롭게 함은 자비입니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히나 행하기 쉬우며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